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철새 도래지는 어딜까요? 여의도 아닐까요? 철새가 이동하는 철은 4년에 한 번 총선철. 네, 또 퀴즈. 신호등이 많은 곳은 그것도 여의도 아닐까요? 시간 지날 때마다 옷 색깔이 바뀌는 신호등 같은 의원들이 많아서요. 1월 24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만 바라보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요즘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5일 오전 10시 52분경입니다.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난다면서 112 신고 접수가 들어옵니다. 어허.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요 일단 집으로 향하는데 거주자를 설득해서 내부로 진입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가만히 있어. 예. 잠시만요. 어머, 지금 영상만 봐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 들으셨지만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했지만 내부 진입이 쉽지는 않았대요. 왜 그랬는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중에 안에서 남자가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쿵쿵쿵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알았으니까 경찰이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몇 번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열면 우리는 이걸 강제로 뜯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계속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관 앞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그렇게 진입을. 세상에 얘기만 들어봐도요. 지금 보세요. 문은 잠겨 있고 그런데 안에서 뭔가 고성은 나고 빨리 1분 1초가 좀 다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 5일 오전 10시 52분경이었고요. 한 주택 옆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아하. 경찰이 신고를 받고 또 확인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이제 안부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또 안에서 너무 큰 소리가 쿵쿵 나다 보니까 굉장히 수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집 안으로 경찰이 저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근데 네. 들어갔더니 더 당황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어? 일단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어머나. 확인이 됐고요. 또 극도로 흥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정하라고 경찰들이 이야기해도 이 진정하지 않고 계속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요. 어허. 그래서 제압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남성이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경찰들은 도착하기 전에 이제 다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혼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다친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어허. 경찰이 즉시 남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등 보호 조치를 통해서 이제 안정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자, 난동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게요. 영상 보셨죠? 경찰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쉽게 제압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 남성이 보세요. 술 취했던 뭔가 그럼 술에 취했을까요? 그런데 딱 봐도 술 취한 사람과는 많이 달랐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취자의 느낌과는 좀 달랐어요. 사람과 사람답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어어만 한 수십 번 반복하면서 갑자기 속옷을 벗었고 옆에 중문이 유리가 많았는데 거기에 부딪힐 뻔도 하고 약간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건장한 경찰 3명이 달라붙어도 제압이 어려웠던 상대. 그런데 저 남성 왜 이렇게 방방 뛰면서 난동 부리고 그럼 술도 안 취한 거면 뭡니까 대체? 아마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비정상인 남성이 술을 안 먹었으면 뭘 했을까요? 설마... 딱 떠오르고 마약입니다. 어머. 네,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로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난동을 부린 건데 네. 경찰도 그러니까 지금 내부를 수색을 했는데요. 침대 밑에서 뭐
마약 투약을 위한 무슨 주사기 같은 것들도 다 발견을 했고요. 세상에. 그래서 바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사라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했냐 하니까 순순히 시인을 했고요. 네. 뭐 어떻게 구했느냐. 어머, 지금 저희 집에서 발견된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경북 영주라 그랬죠? 네. 서울까지 가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했다는 것까지 실고를 했습니다. 일단 뭐 검사를 해봐야 이번이 처음인지 그전에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진술상으로는 이번에 처음 마약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경찰이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아하. 정말 저 사건 보니까요. 마약이 우리 생활 깊숙이 너무 파고들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만듭니다. 정말 경악해 만든 사건이어서. 그런데 경찰 앞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 네. 자, 지금 새벽 2시가 넘는 깜깜한 새벽 지구대 모습인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남성을 좀 잘 보셔야겠는데요. 우리 분들이 말하는데요, 네. 손에 들고 있죠, 뭔가? 뭔데요? 이거 다름 아닌 흉기입니다. 어마어마어마어마! 심지어 잘 보시면 한 손이 아니라 양손에 들고 있어요. 어머나어머나! 그냥 봐도 저렇게 커다란 흉기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혹시 뭐 예단하면 안 되니까 아, 요즘 뭐 동파사고, 추우니까 동파사고 나서 뭐 보수공사 그것 때문에 들고 온 거예요, 연장을? 아닙니다. 다음 상황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허? 왜냐하면 또 반전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들을 향해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아, 내용이요. 너네 죽일 거야. 어머나, 어머나.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경찰이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저 경찰 잘 보세요. 조용히 장갑 끼고 뒤로 갔습니다. 어머나. 확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했고 네. 바닥에 엎드려서 이 남성의 흉기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어머나. 자, 이 남성은 결국 손이 묶인 채로 경찰들에게 둘러싸여서 네. 끌려 나오게 되는데요. 네. 경찰과 피의자 모두 다치지 않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야, 진짜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전광석화같이 제압이 됐는데 당시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가해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앞에서 이제 테이저를 조준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테이저를 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테이저를 조준하고 있으면서 이제 시선을 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바로 뒤로 가서 제압을 하게 된 거예요. 뒤에서 저 난동 부린 남성을 제압한 경찰의 순간 판단이 적절했네요, 진짜. 네, 판단을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쏘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경찰이 딱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테이저건을 쏴도 소용이 없다. 아하. 외투를 입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바로 뒤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네. 정말 적절하게 판단을 한 건데 이게 작년 12월 28일 새벽 2시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하. 저 남성이 이제 지구대 50대 남성인데 지구대로 한 손엔 30cm 흉기, 아이고. 또 다른 손엔 45cm 흉기 어머나. 그렇게 들고 와서 누구누구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어머? 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 건데 네. 근데 경찰도 로봇가 아니고 사람인데 네. 30cm, 45cm 저런 흉기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거거든요. 순간 움찔하죠, 진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남성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 술에 취해 이런 난동 부린 거예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저 난동 부린 사람이 누구 막 데려오라고 경찰 앞에 소리쳤잖는데 그거 누구 얘기한 거예요? 네,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이요. 그 전날 밤에 밤 10시, 11시 굉장히 늦은 밤 시간에요. 지나가던 택시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습니다. 그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네. 그 남성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폭행을 한 어머나. 거죠.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경찰이 30분간 조사하고 간신히 진정시켜서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그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다음 날 새벽 2시 아까 보신 것처럼 술에 잔뜩 취해서 지구대로 찾아왔고요. 내가 때린 그 피해자 될 거 알아. 저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허허.
백성문 변호사님, 방귀 뀐 놈이 성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뭐 경찰서 지금 지구대에서 객기 부린 거죠. 허허. 근데 아유 나는 경찰서서 그냥 말하려고 그냥 뭐 들고 온 거야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고요.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영상 보실 때 뒤에서 장갑 다 끼고 이렇게 싹 네. 그 뒤에서 불러앉았던 그 경찰 좀 범상치 않죠. 어허. 무술고수, 무림고수를 만난 겁니다. 진짜요? 저 남성이 도합 뭐 유단자고요. 네. 무술 단수가 무려 14단이라고. 14단이요? 그러니까 딱 가서 정말 제대로 이제 한번 걸린 거죠. 임자 만났네요, 진짜. 네. 저 난동범 진짜 이번에는 정신 죄값도 달게 받고요. 제발 정신 차리기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이 사람의 얘기인데 제목이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소개팅을 반성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네. 자신의 SNS에 지난 20일에 올렸던 글의 내용이 어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냐면 네. 이렇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 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 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아. 반성한다. 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지 햄버거집에서 소개팅했다.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욕하셨을지.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글을 올린 겁니다. 하하. 지금 다른 사람이 올린 글과 자기의 반성 감정이 일단 뒤섞였으니까 하나씩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김묘성 기자님, 김남국 의원이 올린 글이라는 게 일단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원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 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라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은 이런데요. 일단 지인으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은 한 여성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좋아하는 음식이나 식당 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질문에 여성은 알고 계신 맛집 아무데나 좋습니다. 잘 몰라요 라고 답을 합니다. 네. 그러자 남성은 여성에게 돈가스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여성은 이 질문에 불쾌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어허. 사실 이 사연은요. 앞서서 다른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남성에 대한 여성의 편견 또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여성의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여성 혐오를 조장한다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김효성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또 미혼이시고 하니까 보세요. 남성분이 뭐 좋아하시냐고 물었더니 여성분 잘 몰라요 맛집. 근데 그냥 아무데나 맛집 좋은데 가주세요. 그러면 돈가스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아, 불쾌감은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어허. 일단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요. 남녀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남성들은 늘 돈가스 아니면 제육볶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한 가지 음식을 물리지 않고 저렇게 자주 먹지? 라는 어떤 편견과 그리고 이 여기서 사연을 보면 돈가스를 먹게 되면 처음 보는 남성 앞에서 그러니까 부스러기들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센스가 없어? 라고 지적을 했던 그런 사연이었던 거죠. 하하. 남자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 나름이지 배려가 없었다 뭐 그런 걸까?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읽었다고 올린 그 인용 글이에요. 그런데 백성훈 선생님, 네. 자기가 쓴 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네. 왜 자기 SNS에 인용해서 올렸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글을 올린 걸 제가 추측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돈가스가 너무 싼 음식인데 싼 음식을 먹자 그래서 여성이 삐졌다. 아유, 근데 나는 옛날에 햄버거 하나 시켜서 반 잘라 먹은 적도 있는데 그걸 그래서 나는 여성에게 반성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금액이 싼 거를 먹고 뭐 나도 이런 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아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난해 5월에 그러니까 수십억 대는 이제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한 논란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무소속이죠. 하하. 네, 그래서 무소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했던 게 네.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 굉장히 좀 검소한 이미지 이런 것들로 뭐 유튜브나 언론에 여러 차례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뭐
아, 나는 라면만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아까워서 안 사 먹었다. 네. 그걸로 모은 거지 코인으로 모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나 3만 7천 원 주고 산 운동화 이렇게 메쉬 소재인데 구멍이 났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후원금 모금하는 그런 포스터에 김남국 후보에게 100만 원은 절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니 60억 코인 보유하면서 지금 저게 뭐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시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유라 씨도 가세했습니다. 최소원 씨 딸이죠. 진짜 가지가지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코인 60억 이모가 이게 맞냐? 이모는 왜 이모인지 아실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이모 씨를 네, 이모라고 해서 네. 컨셉이 돈 무서운 줄 아는 정치인인 건 알겠는데 처음 보는 사이 햄버거 나눠 먹자고 하는 건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거다. 네. 이런 저격글까지 올렸습니다. 그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이제 덧입힌 바람에 지금 이 와중이 됐어요. 아, 나 반성해요. 햄버거 하나 비싸가지고 나눠 먹어서 그것도 여성이랑 그 여성 얼마 욕했을까요? 이걸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이른바 인터넷상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그럼 과거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어렵게 살았다고 말한 거 그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 다 라면 아니요,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아, 라면하고 만두하고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코인으로든 검수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만 7천 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지. 최첨단 메쉬 소재라서. 이제 저 영상 보면 저 영상을 봐서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아, 참 김남국 의원 검소하구나. 저때 이제 코인 사태가 이른바 알려지기 전이에요. 아, 참 검소하네. 요즘 보기 드문 참 청년 의원이네. 뭐 그런 생각 드셨을 텐데 아,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손정민 변호사님? 그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21대 국회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총 따져봤더니 규모만 1,256억 원에 달했는데 문제는 그중에 89%에 이르는 1,100억 원 정도가 김 의원이 이제 거래한 내역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또 해당 기간 동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누적 수익이 한 8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제명을 이제 권고하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네. 차기 총선에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서 네. 현재는 국회에서의 징계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와, 대단하긴 해요. 그 총 물론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코인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1256억 가운데 그건 11명이 한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 혼자 거래량만 따져봤더니 1118억 거래. 대박 사건이네. 한 번 많이 갖고 있었긴 했나 봐요. 그런데 다시 김남국 의원이 추억을 소환한 그 햄버거 소개팅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그랬잖아요.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 이 글을 인용하면서 곧바로 자기의 얘기를 했잖아요. 반성합니다. 아주 장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제 햄버거집. 수제 햄버거집은 좀 비쌀 텐데 아무튼 수제 햄버거집에서 소개팅 했습니다.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여성분이 얼마나 욕하셨을까 하는데 이 글을 이 반성을 보고 전현평론가 시청자분 중에 아니 그때는 비트코인 그 코인 사기 전에 진짜로 어려워서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 20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네. 소개팅을 한 시점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김남국 의원이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만약 소개팅을 했다면 강남에서 파는 수제 그 햄버거가 당시로선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개팅 시점이 좀 궁금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김남국 의원에게도 연락을 취해보고 아, 이런 것도 물어봐요 우리 제작진이? 그렇습니다. 의원실에도 연락을 했는데 네. 일단 김남국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의원실에서는 의정활동 전의 이야기 때문에 잘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의정활동 전이다. 그래요. 일단 의원실 관계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사실 명확치는 않아요.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걸 통해서 글쎄 추억 소환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앞으로 며칠 안 남은 총선 마무리 임기 의원 생활 임기 잘 하시는데 초점 맞추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사건은요, 이제 10대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정말 걱정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지난 21일에 12살 여자 어린이가 엄마한테 남자친구 만나러 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남자친구? 어허.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더니 네. 남자친구가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2살 여자 어린이가 얘기를 한 건데 네. 남자친구 온 사람을 보니까 남성이라고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남성이 왔다는 거예요. 뭐야? 남자 어린이가 온 게 아니라 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비 고1인데 학교 앞에서 이 12살 여자 어린이를 만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점심만 먹고 같이 헤어질 테니까 좀 외출을 허락해 주십사. 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딱 듣고 아,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 딸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모처럼 남자친구가 와서 점심만 먹고 헤어질 거라고 말을 하니까 또 좋은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승낙을 해줬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한 구석은 있지만 들으신 것처럼 평소에 이 딸아이에 대한 사랑과 또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점심만 먹고 와 이렇게 허락했다는데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집을 나선 12살 여아는요 곧 연락이 두절됩니다. 어머나? 그리고 약속한 귀가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직접 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네. 일단 가족끼리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던 어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어플을 통해서 딸의 위치를 보니까 인근의 한 룸카페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봅니다. 네. 갔더니 딸은 그 남성과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곧장 112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하는 틈을 타서 이 남성이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때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 실랑이 끝에 남성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이 또로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을 보니까요. 예비 고1이라던 그 남성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요.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그 메신저의 어플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그 12살 여아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서 룸카페로 데려간 후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듣고도 아휴.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이게 지금 인간 사람입니까? 사람이 할 짓에 지금 자기 나이도 지금 속이고 지금 12세 지금 10대 아이에게 지금 이런 뭐 없을 짓한 악마 같은 인간이잖아요 지금. 진짜 악마 같은 어른입니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라고 해도 나쁜 짓인데 피해자가 12살 여자 어린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속인 건데요. 세상에. 그런데 왜 가족들이 속았을까? 물론 이 남성이 아주 나쁜데 외모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 보인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좀 키도 작고 몸집이 왜소하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려 보이니까 본인을 고1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크게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이 뭐 어려 보이든 안 어려 보이든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네. 이 남성이 룸카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정말 뻔뻔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왜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2살 여성, 12살 여자 어린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걸 이걸 변명을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뚫린 입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말입니까? 12살짜리 여자아이랑 지금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말 지금 변명이라고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설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했다는 주장도 허일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폭행이나 여러 가지 좀 무섭게 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잖아요. 아동과 이렇게 이제 성적인 어떤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기에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성인들로부터 이렇게 나쁘게 성착취 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범죄 혐의 적용이 됐고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된 상황이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여자아이의 가족분들,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도 하고 지금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사실 이럴 때 자책하시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집으로 불러보고 보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데이터 하나보다 하고 내보내준 거잖아요. 아이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그때 내보냈으면 안 됐는데라는 것 때문에 그 자책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아이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또 이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건 항상 이럴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나중에 보복할까 봐 걱정하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아하, 네. 그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이 남성이 뭐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구속이라도 안 돼가지고 우리 집 찾아서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러네요, 진짜. 또 구속돼도 형 살고 나서 보복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된다는데 이런 정도 사안이면 거의 100%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뭐 구속이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가족들에 대한 보호도 사회에서 많이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요. 이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서 심리치료도 꼭 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그래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 또 사회가 보듬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른들을 춤추게 한 막내들 대체 어떤 귀염 뽀짝한 막내들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현역 가왕이 어느덧 대망의 준결승전의 막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 같은 무대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 남은 가수들이 불과 14명밖에 어머나. 안 됩니다. 이 중에서 10명까지만 결승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무대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어허. 그런데 이번 준결승전은 하필 또 1대1 라이벌 전입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또 여기서 하필 또 네. 이번엔 내가 대결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뽑기 형식으로 어머나? 정말 운명에 맡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이 통탄할 대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이번 대결팀 전유진, 김다연.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남진, 나훈아, 송대관, 태진이나 전유진, 김다연. 어쩌다 둘이 붙게 된 거예요? 저희 절대 짠 거 아니고요. 정말 서로 붙기 싫었는데 약간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아요. 운명인가 봐요, 다연이랑. 저는요! 조금 색달리게 해보겠습니다. 안타시오! 누구야, 태진아? 다연아,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 거 알지? 넌 중딩이고 난 고딩이거든? 어머, 중딩? 저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거든요? 성인이거든? 정말 저렇게 귀염 뽀짝 기선제압 대결도 하는데 근데 하태근 병관님 진짜로 일단 뽑기 때문에 진짜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신경전 치열합니다. 네, 엄청난 신경전을 펼쳤는데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대결한다고 해서 또 이거 방송국 사람들이 흥행을 위해서 두 사람을 붙였나 보다라고 네. 오해를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운명의 장난으로 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대결이 저기서 펼쳐지게 된 거고 네. 두 사람의 신경전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은 대결 전부터 막 걱정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누구를 야. 선택하란 말이냐. 네. 근데 나중에 대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또 막 더더욱이나 고민이 되는 그런 대결이 나왔는데 네. 김다연 양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댄스를 뽑은 거예요. 뭐? 저게 이제 댄스 뽑은 사람, 뭐 정통 뽑은 사람, 발라드 뽑은 사람 그렇게 서로 이제 짝이 지어지게 아, 되는 건데 네. 하필이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김다연 양이 댄스를 뽑았는데 네. 전유인 양도 댄스를 뽑아서 야. 두 사람이 댄스 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또 두 사람이 그 댄스 음악을 하면서 비장의 무기를 들고 왔다라고 또 자신감을 보여서 예. 상당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절대 뭐 짜고 치는 뭐뭐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딱 뽑았는데 둘 다 댄스예요. 이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근데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어떤 무대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유진 양 민증 검사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춤을 알고 있어요. 저 춤을 포항의 딸 고3 전유진 양. 근데 레코드판 들고 나와서 춤출 때 혹시 부탁해요 이 와. 프로그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유행했던 젊음의 행진인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복고풍 댄스도 너무 잘 췄고 노래도 너무 잘했는데요. 아하. 정말 많은 선배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주현미 씨, 남진 씨가 어우 춤 아무리 춰도 잘 춰도 매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매력이 네. 넘쳤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백발의 나훈아 씨가 머리 딱 묶고 청바지 입고 EDM 댄스 추는 것도 멋있지만 이렇게 고3인 전유진 양이 색다르게 복고풍 댄스 추는 것도 세대를 뛰어넘어 멋진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저 무대를 옆에서 이제 다현 양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그랬잖아. 기선제 발 때 나도 올해 고딩이거든. 어떤 생각했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복고 댄스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 전유진 양 옆에 있던 다현 양은 뭘 입고 어떻게 공연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네. 의상부터 굉장히 남달랐다라고 아하. 합니다. 또 유진 양은 레코드판 춤을 선보였잖아요. 네. 이 다현 양도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야.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현이 복 받을 준비 되셨나요?
양, 김다연 양의 무대는 무대마다 이른바 팔색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댄스트롯이라 그랬는데 본인 거를 합쳐서 가지고 왔네요. 약간 반칙 같다는 생각도 네네. 좀 네, 드는데요. 야. 아까 정윤준 양의 레코드판이 있었다면 김다연 양은 아까 꽹과리에 꽹과리, 네, 3월 8일까지 지금 나와서 장민호 씨 노래거든요. 풍악을 울려라. 근데 국악 전공이어서 아, 댄스트롯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국악하고 접목한 예. 머리 좋다. 아까 굉장히 영리하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네. 누가길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 대결 진짜 웬 남성이 앞으로 보세요. 근데 막 흥이 어른들도 춤추는 막내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근데 그 연예인 평가단 보니까 우리가 좀 낯선 분이 덩실덩실 춤을 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자, 누군지 보시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이 현역 가왕을 찾아주셨습니다. 어? 저분 누구지? 좀 생소한데? 일본의 데뷔 54년 차 국민 가수 마치자키 시게루! 시게루 씨는 우리가 한국에서 현역 가왕 하는 동안 일본에서 트롯걸 인 재팬의 심사위원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예,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 남진 선배님 급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시게루 씨가 같이 저랑 춤을 췄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대박! そのぐらいにやっぱりエモーションをあのステージから感じる。 これをやっぱりあのジャパントロットのガールズに何か覚えてほしい学んでほしいもう本当にね素晴らしかったです。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사실 현역 가왕 이 무대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은 에이브 말만 여기서 뽑힌 사람 트롯 한일전 국가대표로 트롯 한일전 한다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재근 평론 지금 동시에 일본에서도 지금 현역 가왕 같은 경연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역 가왕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트롯걸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와. 동시에 일본에서도 트롯걸 인 재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와. 거기는 지금 다음 주에 준결승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심사위원이 서로 이제 품앗이가 되고 있는데 네. 한국 심사위원이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아하. 이번에는 일본의 심사위원이기도 하면서 네. 일본의 데뷔 54년차 국민가수라고 할 수 있는 마츠자키 시게루 씨가 특별 심사위원 자격으로 야. 어제 현역가왕 무대 저렇게 딱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저분이 과거에 조용필 씨랑 듀엣을 하기도 했고 아, 그래요? 굉장히 한국을 또 사랑하는 어허.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어제 전유진, 김다연 양 무대를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막 그때 우리말로 대박! 막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의 트롯 재팬 걸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무대들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도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추게 한 막내들의 무대 근데 너무 가혹하지만
누가 이겼을지 궁금하잖아요,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막상 막하의 대결이었는데요. 보니까 총 350점 만점 중에 이걸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문제인데 다현 양이 188점이고 전유진 양이 162점이었습니다. 불과 26점 차이로 다현 양이 초접전 승리를 거둔 건데요. 네. 그 점수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엇갈린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볼까요? 연예인 판정당에서는 다현 양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고 국민 판정단에서는 유진 양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호.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배점이 3배나 더 높아진 다음 준결승 2라운드가 있거든요. 아직 무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야, 김다현 양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전유진 양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 더더욱 흥미진진하겠습니다. 정말 현역 가왕을 통해서 나오는 국가대표 이 가수들, 현역 가왕들 이제 한일전을 이뤄서 정말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성씨 중에 용인 푸시 덕분에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대박사건, 이제는 안녕을 말해야 될 때네요. 왜 그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사랑둥이 부바오. 그런데 진짜 근데 보세요, 이젠 안녕, 뭔가 이별을 예시한 듯한, 이거 무슨 말일까요, 김효성 기자님? 네, 정말로 아쉽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로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푸바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푸씨, 뭐 푸공주, 푸뚠뚠, 푸룽지 정말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면서 정말 네.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해당 놀이공원에는 매일 아침마다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로 장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판다는 멸종 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서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정해진 거예요. 그 한국에서 맞는 겨울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헤어질 시기가 오는 4월 초로 정해졌습니다. 푸바오가 있는 동물원 측은 사실 푸바오가 3세가 됐던 그때부터 작년 7월부터 중국 측과 이 푸바오의 반환 문제를, 귀환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해 왔는데요. 이상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해 7월 2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정확한 시기가 알려진 바로는 조금 더 빨리 4월경에 헤어질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 왜요? 전국에 있는 달력 없애버릴까요? 이제 4월 되는 거 모르게? 아니, 왜 4월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더 아쉬운 소식도 전해졌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바오를 위해서 최저간을 도출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서 이동하기 전 30일 전부터 건강 및 검역 관리를 판더월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푸바오를 3월 초까지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또 날벼락이에요. 4월에 간다는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3월 초까지밖에 못 본다고요, 하정은 변호관님. 예, 어제 동물원 측에서 청첨 경력 같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어떡해요? 이동은 4월 초에 하지만 네. 그 한 달 전부터 푸바오만의 공간에서 건강 및 검역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3월 초까지다. 뭐 지금 푸바오도 슬퍼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그죠? 발표가 나왔고 그나마 또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오전 오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오후 시간에만 만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누리꾼들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아쉽다는, 안타깝다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들이
힘든 시기에 푸바와 만나서 큰 힘이 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한국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푸바오 아기 판다라는 점을 잊지 마. 막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어떤 분 아주 서정적인 얘기도 했는데 뭔데요? 봄엔 따뜻한 바람, 여름엔 푸른 나무였고 가을엔 어여쁜 단풍, 겨울엔 새하얗게 예쁜 눈,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이 담긴 푸바오 그리울 거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왜 우리 막 울려요 진짜 나빠 네, 진짜. 근데 중국 누리꾼들은 지금 푸바오 한국에 그냥 돌아 막 그런 네.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아쉬움이 크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아쉬워하실 분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일단 건강관리 상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푸바오가 가급적이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푸바오가 떠날 때 또 어떤 먹어야 될 어떤 간식들 이런 것들도 좀 챙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푸바오 건강관리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곳을 이 방문해서 이른바 오픈런처럼 막 보러 갔던 그분들도 많이 아쉬워하겠지만 강철은 사역사가 더더욱 진짜 마음이 허전할 것 같기도 해요. 아유 앵커님 강철은 사역사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강바오 할부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할부지. 강철원이라는 본래의 성함보다 이 바오자를 쓰는 팬더에 그걸 그대로 써서 사람들이 강바오 아. 할부지는 아이바오 때부터 강철원 사역사가 돌봤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격인 거죠. 아. 강철원 사역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복잡하겠습니까? 저 얼마나 귀여워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나 어떻게 강철원 사역사와 푸바오가 팔짱 끼고 휴대전화 보는 그 동영상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 강철원 사역사님이 최근에 어머 세상에 어머 나는 진짜 너무 귀엽죠. 이 편지를 공개했는데 읽다 보면 저희가 참 가슴이 찡해집니다. 주위에서 아우 슬프시죠? 라고 많이 물어본다라고 해요. 그때마다 덤덤하게 푸바오의 판생, 판더의 인생을 위해서 가야 되죠. 예정된 일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 푸바오가 많이 행복하게 사람들이 바라는데 어쨌든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강철원 사역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개인적으로 푸바오의 이모라고 주장을 하는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혹시 갑자기 이런 걱정도 들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면 푸바오가 4월에 갈 때 엄마 아빠 판다도 가고 이번에 그 동생 쌍둥이도 태어났는데 다 가요 지금 가족이? 그게 사실 푸바오한테는 가족 간의 이별이 될 수 있어서 또 슬픈 소식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엄마 아빠인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임대 기간이 좀 길어요. 어허. 15년으로 정해졌고요. 네. 그래서 2031년 3월까지는 국내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다시 또 귀환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국내에서 엄마 아빠는 여생을 마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안정적으로 짝을 이루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조금 길게 우리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인데요. 또 이제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네. 만 4세 이전에는 또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은 국내 팬들은 좀 아쉬운 이별을 또 겪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푸바오 부면은 15년 있을 것이고 네. 또 쌍둥이 여동생은 2027년까지 한국에서 있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또 푸바오가 가더라도 한국의 이 가족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족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몰라 몰라 아이바오 러바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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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제 모르겠어 빨리 당장 푸바오 계속 남겨둬 막 이렇게 항의할 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푸바오가 건강하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염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본 좀 찡해집니다. 다시 바다 건너서 이번엔 이 나라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에는요, 이사를 앞둔 아주 목이 긴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머리만 빼꼼 내민 채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기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북부의 한 동물원에 사는 베니토라는 이름의 기린인데요. 아, 이름도 이쁘다.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내고 있는 그 환경이 베니토가 서식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동물원 측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아하. 베니토가 떠나는 날 환경운동가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사랑해 베니토라고 외치면서 베니토를 배웅했다고 아이고. 전해집니다. 베니토 가지마 베니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근데 저 큰 기린을 어떻게 옮겨요 또? 글쎄 말입니다. 일단 멕시코 북부가 너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축구하니까 중부에 있는 사파리를 옮긴다고 하는데 이동거리가 2000km가 넘는다고 뭐라고요? 2000km? 50시간을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5m짜리 컨테이너를 제작을 해서 거기서 사전 훈련을 한 후에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기린을 위해서 베니토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정말 또 잘 되길 바라고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